이번에는 주말 사이에요. 이윤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과 진실 공방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 검사 인사해라. 알제 최 사장님.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 나 오늘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죠, 뭐. 그러다니. 야! 폭력 조직 계보에 올라와 있는 조직원들은 모두 영장 없이 긴급 체포 가능하며, 만약 체포에 불응할 시 즉각 발포해도 좋습니다. 연예계 미투 파장이 이제는 협박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곽도원 씨가 협박을 받았다. 이게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곽도원 씨가 며칠 전에 그 이윤택 연출가가 대표로 있던 연희단 거리패 후배들과 만났다는 건데요. 네. 이 자리에 함께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변호사인 임사라 대표가 동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바로 이윤택 씨의 고소인 4명, 고소인 중 4명에게 금품 요구 및 협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요. 네. 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곽도연 씨가 오히려 역피해를 당했다는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희단 거리피해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래서 알고 지내던 후배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건가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것도 이제 임사라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요. 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고소인 17명 중에 4명이 곽도원 씨와 함께 만났다는 건데요. 네. 당시 후배들이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곽도원 씨가 그 얘기를 듣기 위해 이 대표와 함께 나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자리에서 곽도원 씨 측은 변호한 인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오히려 이 임사라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17명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넷뿐이니 우리에게 돈을 주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혹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만한 협박을 가했다고 임사라 변호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도와달라고 전화하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나갔다는 얘기군요. 네네, 이 곽도원 소속사 측은요. 근데 이제 곽도원 씨가 제일 잘 나가니까 우리가 살려줄게, 말 한마디면 당신은 끝난다라고 하는 협박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오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오후에 다시 또 판이 달라졌습니다. 임사라 씨, 즉 곽도원 씨 소속사 대표이자 변호사인데요. 네네. 이 폭로 이후에 피해 여성 고소인단 측에서 정면 반박에 나섰더라고요. 사실관계를 완전히 틀었다고 주장하면서요. 네, 이게 바로 오늘 나온 주장인데요. 그 이윤택 씨를 고소한 17명 가운데 한 명으로요. 우리극 연구소 6기라고 밝힌 이재령 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그 내용에 따르면은요. 공개적으로 연희단 거리패에 이런 피해자들 지지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선배가 없어서 내심 외롭고 힘들었던 중에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곽도원 씨의 기사를 보고 반가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났던 것인데, 마치 곽도원 씨 측이 돈을 네.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자고 한 것처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임 변호사에게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네. 180도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게 진실 공방으로 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서로 말이 너무 달라서 말이죠. 한쪽은 네가 제일 잘 나가니까 돈 내놔 라고 곽도원 씨 측이 얘기한 거고, 또 한쪽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억울해서 같이 만난 건데 오히려 곽도원 씨가 내가 계좌로 돈 보내줄게 라고 했다는 건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정반대 얘기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손을 지금 들어주기는 힘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얘기가 오간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곽도원 씨 주장에서도 후원금을 주겠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에 대해서 양측이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은 맞는데, 과연 일방적으로 달라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 주장대로 전혀 그런 일은 없었는데 곽도원 씨 쪽이 오히려 무고에 해당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돈 얘기는 오갔다라는 말 정도만 지금 기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네네. 양측이 알고 있는 얘기가 또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꽃뱀이란 얘기 나오는 순간 이 미투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단계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예, 이 꽃뱀이라는 단어가요. 임사라 변호사가 올린 글 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상대방 임사라 씨 임사라 대표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것이 이 미투 운동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네. 상황입니다. 아니 임사라 대표 지금 아마 곽도원 씨 소속사 대표이자 변호사인 것 같은데요. 나는 한번 들으면 이 꽃뱀인지 아닌지 대충 촉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측은 우리가 어떻게 꽃뱀이냐라면서 피눈물 난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진실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지금 임사라 변호사가 당시 곽도원 씨에게 돈을 요구했던 일명 피해자란 분들의 명단, 녹취록을 전달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지금 전달했다면서요. 일단 이윤택 씨 고소인단의 변호인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녹취록이 있으면은요, 정말로 돈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단순 후원금을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임사라 변호사가 이거를 바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 미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요구를 한 네 명을 변호인단에서 먼저 제외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순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사라 변호사가 누구세요? 근데 이 곽도원 씨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곽도원 씨의 현 소속사 오름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입니다. 네, 네. 지난 2014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몇몇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얼굴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이번에 곽도원 씨의 일을 맡고 그리고 곽도원 씨가 미투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을 한 그런 분입니다. 네. 근데 변호사 하신 분이 기획사 대표까지 하시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죠. 워낙 눈에 띄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몸담기 전에 국선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첫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라면서 대전 지역 성범죄 사건의 3분의 1 정도를 한 달에 50건 이상을 맡기도 했었다고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 부구나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변호사가 조금은 감정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일긴 하는데요. 적어도 네. 임사라 변호사에 대해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 모은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니 소위 듣기만 해도 말투만 들어도 꽃뱀이구나 알아맞힐 정도로 촉 생겼다는 이분. 임사라 변호사를 지켜보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잠시 뒤에 박훈 변호사의 저격 비판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임사라 변호사는 그럼 자신 있는 겁니까? 한 달에 50건 이상 사건을 맡을 정도였다. 그래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품 요구 협박을 받아 이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길래 그런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 연예 사건에 같은 경우는요. 소속사가 입장을 내는데 소속사는 무조건 본인의 아티스트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임사라 변호사가 단순 대표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거죠. 본인이 여기서 거짓 얘기를 했다면은 변호사로서도 신뢰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그 명단과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또 한 판의 공방이 더해졌습니다. 변호사 대 변호사인데요. 지금 박훈 변호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혜순 씨 변호한 분인데 이분이 아니 무슨 미투 이분도 미투를 변호하는 분이거든요. 네네. 4년차 변호사의 시건방진 글이라고 하면서 아예 정면으로 대놓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뒤 맥락이 전혀 안 맞는다라고 말이죠. 네,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국선 변호사를 한 달에 50건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변호사 네. 경험이 과장됐고 그리고 꽃뱀이구나 알아맞힐 수 있다, 촉이 생겼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시건방지다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게다가 이 연희당 거리패 후배들이 돈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여전히 알 수가 없다라고 조목조목 하나씩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임사라 변호사가 아직 어떤 입장을 특별히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네. 박훈 변호사, 지금 임사라 변호사 서로 지금 미투 폭로의 협박 의혹까지 한가운데 서 있는데요. 이거 정작 약한 분들이 강한 분한테 당한 거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폭로했던 이 미투 운동이 점점 변질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미투가 본질이 됐다라는 변질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것들도 미투로 포장이 되고 또는 실명이 아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이 역으로 피해를 본다는 펜스룰 그리고 유투 이런 식의 네. 운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번 곽도원 씨 논란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만약에 실제로 임사라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미투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하면은 네. 본질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공개적으로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요. 이윤택 성추의 사건의 피해자들과 진실 공방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 검사 인사해라. 알제 최 사장님.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 야, 오늘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죠, 뭐. 변호사님. 야! 폭력 조직 계보에 올라와 있는 조직원들은 모두 영장 없이 긴급 체포 가능하며 만약 체포에 불응하시 즉각 발포해도 좋습니다. 연예계 미투 파장이 이제는 협박 의혹으로 번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네. 180도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게 진실 공방으로 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서로 말이 너무 달라서 말이죠. 한쪽은 네가 제일 잘 나가니까 돈 내놔 라고 곽도원 씨 측이 얘기한 거고 또 한쪽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억울해서 같이 만난 건데 오히려 곽도원 씨가 내가 계좌로 돈 보내줄게 라고 했다는 건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손을 지금 들어주기는 힘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얘기가 오간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곽도원 씨 주장에서도 후원금을 주겠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에 대해서 양측이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은 맞는데 과연 일방적으로 달라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 주장대로 전혀 그런 일은 없었는데 곽도원 씨 쪽이 오히려 무고에 해당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곽도원 씨가 협박을 받았다. 이게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곽도원 씨가 며칠 전에 그 이윤택 연출가가 대표로 있던 연희단 거리패 후배들과 만났다는 건데요. 네. 이 자리에 함께 곽도원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변호사인 임사라 대표가 동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바로 이윤택 씨의 고소인 중 4명에게 금품 요구 및 협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요. 네. 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곽도원 씨가 오히려 역피해를 당했다는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희단 거리피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래서 알고 지내던 후배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건가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것도 이제 임사라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요. 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고소인 17명 중에 4명이 곽도원 씨와 함께 만났다는 건데요. 네. 당시 후배들이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곽도원 씨가 그 얘기를 듣기 위해 이 대표와 함께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자리에서 곽도원 씨 측은 변호한 인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오히려 이 임사라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17명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넷뿐이니 우리에게 돈을 주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혹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만한 협박을 가했다고 임사라 변호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도와달라고 전화하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나갔다는 얘기군요. 네네, 이 곽도원 소속사 측은요. 근데 이제 곽도원 씨가 제일 잘 나가니까 우리가 살려줄게. 말 한마디면 당신은 끝난다라고 하는 협박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오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오후에 다시 또 판이 달라졌습니다. 임사라 씨, 즉 곽도원 씨 소속사 대표이자 변호사인데요. 네네. 이 폭로 이후에 피해 여성 고소인단 측에서 정면 반박에 나섰더라고요. 사실관계를 완전히 틀었다고 주장하면서요. 네, 이게 바로 오늘 나온 주장인데요. 그 이윤택 씨를 고소한 17명 가운데 한 명으로요. 우리극 연구소 6기라고 밝힌 이재령 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그 내용에 따르면은요. 공개적으로 연희단 거리패에 이런 피해자들 지지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선배가 없어서 내심 외롭고 힘들었던 중에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곽도원 씨의 기사를 보고 반가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났던 것인데 마치 곽도원 씨 측이 돈을 네.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자고 한 것처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임 변호사에게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이고